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세일즈 이재모 팀장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 세일즈, 저 이재모 팀장과 함께 알찬 20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6년 첫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개시일인데요. 오늘 양시장이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930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684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먼저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오늘 특이사항은 외국인과 지금 보시면 기관이 동반 매도세로 지금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현재 1930포인트까지도 내준 상황이었고 15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할 것이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었고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 4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자체의 하락 분위기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 1%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1월 첫 결장일부터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 코스닥의 경우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 사실 지난 12월 29일 배당락일부터 해서 이럴 효과가 지금 빠르게 나타났던 모습,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모습을 보였고, 오늘 역시 그 1월 시작되면서 같은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16년도 유망 업종에서 제약이나 바이오 또는 OLED 장비 업종, 전기차 등 유망 산업 업종의 섹터 관련 대부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 등이 코스닥 상승 흐름을 한동안 조금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690포인트를 넘어가는 시점만 되면은 계속적으로 700포인트 도달에 대한 어떠한 좀 부담감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우선 1월 같은 경우 이번 달 대응할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코스닥이 실력 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줄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 CES 2016이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된 업종군들이 스마트카나 차세 TV,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관련 업종들에 대한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을 이번 주 장중 대응하시는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 지난주까지 추천드렸었던 종목에 대한 A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블루폼 수익률 3.5%, 에코프로 10.2%, 투비소프트 3.9%, 비아트론 20%, 주성 엔지니어링 14.7%, 다음 동원한테 약 1%의 수익으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 좀 양호한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좀 체크해야 될 사항들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루콤 먼저 조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 매수가 제가 한 11,500원 라인에서 12,000원 부근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사실 지난주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배당에 대한 관심 때문에 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이 좀 있었고 역시 예상했던 것과 같이 배당 나길 이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콤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CES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명은 HBS910 모델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판매는 실질적으로 2월부터 한국, 유럽, 북미 등에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조금 더 슬림해진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12월까지는 어떤 배당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이면 2016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성,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뿐만 아니고 기존의 매출이 조금 미비했던 리니어 진동 모터도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CES에서 이런 신제품들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이슈나 부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블루콤 자체의 어떤 매출 실적에 대한 매출 기대치와 이런 것 보았을 때 주가 자체는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지금 현재처럼 조정을 좀 보이는 시기에는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꾸준하게 매수하시면서 늘려가실 전략을 추구해드리고 우리 포트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복수의 증권사에서 올해 6만 종목군으로 전기차 부품 업종, 특히 2차전지 쪽을 관심 업종으로 많이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버스 출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와 관련된 세금 감면 등 정책적인 이슈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뿐만 아니고 전기차 부품 업종들 흐름 자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16년도는 더욱 매출 성장과 주가 상승 흐름이 같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업종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 저희 포트에서 현재 그렇게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어떤 이슈가 되거나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집중이 되는 시점에서 좀 크게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우리 포트에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투비소프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비소프트 제가 매수가는 한 1,500원 정도 라인에서 10,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한 2주간 지분에 대한 변동에서 있어서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29일에 임시주총이 열려가지고 현재 김대준, 박강원의 각자 대표이사로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에 있어갖고 피스티스 파트너스가 12.46%로 현재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고 기존의 대주주 4명 중에서 현재 공시된 상황은 2명의 대주주가 각각 0.98%만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일단 지분 정리가 됐고 차후적으로 나머지 2명 기존 대주주의 지분도 현재 대주주가 된 피스티스 파트너스로 지분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은 전체적으로 각 1%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대 주주는 피스티스 파트너스가 되면서 역시 경영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자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닌데 지분 어떤 회사 내부적 상황이 정리가 되고 올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포트에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현재 매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수를 해도 무방한 가격대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의견과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아트론, 네 번째 종목 비아트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목표가 22,000원 제시해드린 상황에서 현재 목표가는 안정적으로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LED 업종 자체 역시 16년도 유망 업종을 계속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이 5% 이상 급등했고 장중 9% 이상 강한 상승 흐름 보였던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오늘 조금 사업의 OLED 업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과거 한 3년까지 매출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어떤 적자의 실적을 보였는데 2015년도 4분기부터 해서 2016년도에는 확실하게 매출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최대 실적 예상을 견제하는 어떤 보고서, 긍정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그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상승 흐름 추세로 고점 부근에 있어서 일봉을 보실 때는 매수하기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주봉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시면 현재 상승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동사의 어떤 실적 대비 주가 자체가 현재 낮은 구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뭐 3, 4년 전 실적 좋았던 시기에 2만 원대 이상의 주가에 비하면 현재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제가 동훈아나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제시드린 가격대가 1,500원인데 지금 매수가가 미 도달됐던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제시드린 매수 가격 대비 들어왔다고 보이고요. 조금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 매수할 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수량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제시드리면서 계속적으로 1,500원, 1만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꾸준하게 끌고 가실 것을 제시해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A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 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바이오랜드입니다. 네, 바이오랜드는 천연물 소재 산업 국산화 선도 기업이자 국내 천연 화장품 원료업계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12월 초 여의도에서 IR 현장을 직접 다녀온 종목입니다. 자료를 또 보시면서 좀 말씀을 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투자 포인트 세 가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화장품이나 원료 의료 업체, 그 의료 기기 또는 의약품 업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16년도에는 국내 기업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중국 쪽 로컬 업체에도 매출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점, 이 점을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마스크팩 사업부 증설과 역시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점을 16년도 조금 이 회사가 밝게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대 주주인 SKC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해가 올해 16년도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기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회사는 1995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식물성 천연 추출물과 고분자 소재를 활용해서 화장품이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는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화장품 업체와 건강식품 업체 등으로 현재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최대 주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C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자, 매출 구성을 좀 보시겠는데요. 화장품 원료가 5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능성 건강식품이 23%, 원료 의약품 5%, 의료기기 8%, 마스크팩이 6%로 전체적인 매출 비중은 아직까지 화장품 원료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도 화장품 원료가 가장 높고 건강성, 기능성 식품이 두 번째, 의료기기가 세 번째, 의약품 원료가 네 번째로 역시 영업이익률 자체도 화장품 원료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그렇고 원료에 있어갖고 천연물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에서 약 9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화학 합성물이 약 5% 미만으로 알부틴만이 유일하게 화학 합성물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 보시면 이 화장품 원료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70% 이상 육박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보시면 2015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화장품이
57%로 매출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기타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상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조금 어떤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기업 명석성과 실적의 안정성이 조금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랜드 주요 사업장과 공장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투자 포인트에 중국에 대한 로컬 업체 공급, 원료 공급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2006년도 상하이에 그 마케팅과 무역을 위해서 바이오 테크에 대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중국의 장수성에 해문 공장을 완료하면서 기존에는 재경 한국 기업의 원료 공급이 많았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중국 로컬 업체까지 원료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 공장을 완공된 것이 올해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제주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한라산에 지금 현재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요. 한라산 8,000여 종에 대해서 천여 원료를 활용한 원료 사업을 좀 활성화할 예정이고요. 용암 회수를 이용한 원료 재배가 가능하도록 현재 특허까지 획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사업 부문별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매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이고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그다음 LG생활건강 등 주요 화장품 업체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부분은 매출 비중 자체는 줄고 있지만 전체적인 절대적인 매출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동사의 원료 공급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설화수나 이니스프리 등 국내 고객사로 주로 원료 공급이 납품되고 있고 주로 생산은 오창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 35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 약 700만 장 이상으로 공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마스크팩 쪽에 대한 매출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 의약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은 홍삼이나 인삼 등을 좀 판매하는 것으로 매출이 많았는데 최근에 주요 고객사인 아모레퍼시픽에서 명작수라고 하는 건강성 기능성 식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동사의 원료 공급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료 의약품은 동아 제약으로 그 주요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애엽 연조 X의 공급 증가로 판매량이 조금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향후 이 부분은 꾸준하게 점차 고객사 다변화되고 여러 제약사로 조금 물량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군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6년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대 주주인 SKC 같은 경우가 지분율이 약 27.9%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2014년도 인수하면서 과연 어떤 시너지 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사항이 많았는데요. SKC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해외 매출에 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랜드 자체의 어떤 천연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SKC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매출을 늘리는 것을 현재 회사 자체는 전체적으로 매출을 늘리면서 바이오랜드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지막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격적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 27,500원,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5,0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 대비 조금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대비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매수하시는 모습을 조금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6월 같은 경우 44,000원 고점을 이뤘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적 제시해드린 매수 가격과 목표가 제시해드렸을 때 현재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한 25,000원 정도 라인을 제시해드리는데 요거는 현재 조금 보시면 전 저점 라인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부터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목표가까지 조금 가신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바이오랜드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랜드가 과연 2016년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가의 흐름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을 가져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